여기는 그 아스파라거스 농장인데요. 하나씩 이렇게 따네요. 작업인 부들이. 트랙터 바퀴는요, 또 평소에는 이 캐터필러를 떼고 요것도 떼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고무 타이어를 끼워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, 이렇게 밭에서 이제 힘든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접지력이 좋아야 되니까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장착을 해서 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. 이게 재료는 뭔지 모르겠어요, 정확하게는. 근데 무슨 풀이나 그런 거 식물로다가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. 원래가 그 씨를 뿌리는 기계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알약처럼 만든 그 거름을 뿌리는 거예요, 비료를요. 그런데 저쪽에 그 입구에 보니까 여기는 스프레이를 하면 안 된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유기농만 재배하는데요. 100%. 그러니까 농약이든지 뭐든지 아무것도 뿌리면 안 된다고 거기에 크게 써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지나왔는데, 또 내일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요. 또 내일도 나오고 뭐 이제 천천히 다니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거름을요, 이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뿌려야 됩니다. 이렇게 조금씩 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퍼부어대는 거예요. 이 밭은요, 그 아스파라거스 밭이에요. 그런데 나는 아스파라거스 농사 짓는 거 처음 봤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계속 이렇게 솟아 오르는 거예요. 이제 싹도 올라오고 이게 가늘게 이제 계속 올라오니까 이 아스파라거스를 한 번에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고, 자라면 그 상품 가치가 있게 자라 올라오면 그것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수거해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자라 올라오면 그 또 이렇게 자르는데, 지난번에 그 아리조나에서 그 채소밭 이런 데 다녀보니까요, 4주에서 6주 정도에 한 번씩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그 정도 그 시간을 두고 수확을 하는 것 같아요. 이것은 어저께 여기에서 그 수확을 하던 그 계절 노동자들이 자른 거예요. 밤을 매는 것을 보려고 하면요, 꼭 차들이 지나가 버렸어. 그래서 여기에 그 흙을 벌써 이랑을 다 파버리고 그러고 갔거든요. 그래서 김 매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영상에 올리려고 했는데, 이 아스파라거스는 여기가 이제 유기농 그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. 전체가 뭐 얼마가 되는지 모르죠, 크기가. 그래서 이것을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먹으면 다
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의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. 그리고 이게 야, 아 이게 뿌리가 있구나. 그래서 이거 심어도 안 나는 거겠지? 하여튼 이 들판에 다니면 뭐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그래도 가져가진 않습니다. 왜냐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. 이 봄의 맛이 나네요. 한국의 그 냉이 이런 거 있잖아요. 달래 같은 거. 그것도 봄에 먹으면 상큼하고 맛있거든. 근데 이것도 그런데요. 흙 냄새도 나고. 어제 12명이 일을 했는데요. 그 중에 한 사람도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거야. 그래서 떠났다가 이제 오늘 다시 왔어요. 그래서 여기에 이 친구들이 오늘 일을 한다랬거든요. 그러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예스 예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요 반대편은 이제 그 비료를 막 뿌려주는 그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. 저편으로 계속 가서 여기에 써 있는 그 팻말이 뭐냐면요, 이 전 지역이 이걸로 돼 있어요. 올가닉 팜이에요. 그러니까 유기농 농장이라 그러한 말이죠. 그래서 여기는 두나 스프레이 그 분무기로 어떤 것도 뿌리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영양제를 제외한 농약이나 뭐 제초제 어떠한 성분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다 말이죠. 그래서 저 앞에 그 팜 그 오피스 장비 놔두는 데가 있는데 아주 커다란 그 간판을 붙여놨어요. 전 지역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. 그런데 신용이 확실하지 않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, 그리고 속이는 것을 잘 하는 그러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꼭 요걸 물어보더라고요. 그 마켓에서 파는 그 올가닉 그 유기농 제품이 그게 뭐 믿을만한가요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것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미국에서는 액면가 있는 그대로 100% 믿으면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나라는 옛날서부터 그러한 생활 방식을 갖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속이고 의심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불필요하단 말이에요. 사람이 피곤해지는 거죠. 대도시에서 여러 인종들이 사니까 서로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속이고 뭐 감추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있는데, 이러한 곳에 특히 미국은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치거나 속이면 그 사람은 중형을 받습니다.
챙겨야 되는 겁니다.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유기농 그 영양제를 밭에다 계속 뿌려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다 젖었어요. 그래서 이런 것은 마른 것이고 색깔이 진한 쪽으로 전부 이제 뿌리고 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편서부터 계속 이쪽으로 뿌리고 오고 저편에 있는 차는 그 마이신처럼 생긴 그 씨앗을 그 거름을 여기에 계속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도 뿌리고 저것도 뿌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편에 여기 매니저가 오니까 이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. 이거를 많이 그 보는 그 채소거든요. 그런데 이름은 모릅니다. 그리고 조편은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들이고요. 그 가운데로 그 닭 배설물로 만든 그 영양제를 뿌리고 갔어요. 그리고 이 크게 자란 여기도 가운데로 이 그 사료 같은 이것을 이제 쭉 뿌리고 이렇게 지나간 겁니다. 그래서 이 주기적으로 이 거름을 주는 거네요. 그리고 또 영양제 뿌려주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그 씨를 심을 때 그때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또 자라면서 주고 다 자랐을 때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수확을 이만큼 이제 자라 올라오면 이제 잎사귀를 따면서 그렇게 수확을 하는 것 같습니다.